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부산 금정산으로 산에 왔습니다. 산행 코스는 폭포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하늘리찌, 고당봉, 금샘, 북문, 범어사, 범어사 매표소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8.3km, 이동시간은 4시간 50분, 최고고도 831m, 난이도는 상입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진산 금정산으로 산에 왔어요. 처음 올라보는 산인데 아찔한 리치 구간과 숲길 코스랍니다. 트랙을 보면서 찾아가는 코스라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부산 2호선 호포역 2번 출구에서 산행 출발합니다. 호포 새마을 방향 지하도를 통과합니다. 금정산 방향으로 안 가고 직진합니다. 금정산 방향으로 갑니다. 금정산까지 3.2km 남았네요. 등산로 중간에 벌레 퇴치제 에어건도 있네요. 베로리카에 나비가 논이고 있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 시작합니다. 임도에 올라서면 좌측으로 가세요.
고당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정말 막네요. 점점 길이 험해집니다. 더운 날 계곡의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계곡길로 오르다가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드디어 하늘 뜨기 시작합니다. 바위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위로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슬링 잡고 하늘 뜨기 시작합니다. 우회로입니다. 금정산 정상까지 1.1km 남았네요. 사다리를 오르면 우측으로 천년송 전망바위가 나옵니다. 천년송 뿌리가 바위를 가르고 여기까지 뻗쳐 있네요. 천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천년송이랍니다. 전 암릉 위험 구간으로 갑니다. 강아지 바위인데 강아지 닮았나요? 통천문이라는데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우회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가장 밑 구멍으로 통과합니다. 누룽지 갔나요? 예전에는 저 구멍에 종을 달아 놓아서 종바위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낙동강과 양산시가 조망됩니다. 하산길에 지나갈 금샘이 여기도 있네요. 이바위까지 올라오시면 하늘리치 마지막입니다. 고당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의열의 입상이 보입니다. 금정산 주능선에 올라섰습니다. 크나큰 하트바위도 있었어요. 금정산 정상 고당봉이 보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소나무숲 쉼터도 있어요. 회전 계단으로 오르니 자연스럽게 360도 전망이 됩니다. 북문으로 하산하는 계단입니다. 아까 올라온 하늘리치 능선입니다. 올라왔던 계단을 다시 내려가 북문으로 향합니다. 금샘으로 갑니다. 금샘은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고 항상 물이 있다고 합니다. 로프를 잡고 오르면 금샘입니다. 정말 물이 고여있네요. 금샘 밑에 길이 보여서 그 길로 갑니다. 이 길은 성박길로 이어져 있군요. 알고 보니 이 길은 추식년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샘에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세요. 북문에 다 왔습니다. 북문까지 정상적으로 오시려면 이 길로 오셔야 합니다. 범어사로 방향을 잡습니다.
범어사까지 1.7km 남았네요. 범어사로 들어가 봅니다. 범어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랍니다. 범어사 매표소에서 90번을 타고 시내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